가끔씩 인류 역사를 생각해 보고 주님이 하신 일을 묵상할 때 그 하시는 일, 구속사, 구원 역사에 휩쓸려가는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참으로 주님의 은혜, 그 은혜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휩쓸려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기억합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용납 가운데, 예수님 가운데 사는 우리 자신을 오늘 또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해주시옵고 주님 앞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디모데 전서 4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와우.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 디모데,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아들,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많이 있었지만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아들. 그런데 영적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주 쉽게 아, 사도 바울 통해서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죠? 아주 그냥 아무런 다른 생각 안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특히 내가 전도해가지고 누구를 예수님 영접하게끔 내가 하지 않았다면은 내가 손잡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사람이 없다면은 나에게는 영적 자녀가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 인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디모데에게 소개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은 그 이 신앙은 디모데 어머니에게 또 할머니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모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요. 물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디모데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참된 사역자가 될 때 아주 귀히 사도 바울이 사용을 받았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삶에, 디모데의 신앙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 아들, 디모데가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영적 자녀들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주일학교를 가르치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영적 영향을 끼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셨다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자녀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끔 인도하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은, 그러면 그 기회 삼아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끔 그 사람을 인도해 주셔야지요.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달란트가 없다고요? 기회가 없다고요? 기회는 만들고 지혜는 배우고 달란트는 훈련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참 나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을 부릅니까? 그 기회 삼아 내가 내 아들을, 내가 내 주일학교 학생을, 내가 내 친구를 예수님에게 인도할 기회가 있는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도 영적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영적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는 부모는 하나님밖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아바 아버지께 같이 나아갈 수 있게끔 사용을 받는다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기회입니까? Alright. 그래서 디모데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이며 하나님의 종,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섬길 때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아주 귀한 권면이 4장 7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4장 7절, 디모데 전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게 무엇입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무엇입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다른 것을 붙여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붙여서,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내 이빨이 갑자기 금으로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금가루를 보인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신앙을 얘기하면서 외계인과 연결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imagination,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내 마음에 쏠리기 너무나 쉬우니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버리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해도, 충분히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부족한 그런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파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바로 보세요.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막 열심히 매일마다 뛰는 것, 역기 하는 것 다 좋지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하는 것, 그것은 다 영원토록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더 닮게 해 주기도 하고 영원토록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이 영적 경건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더 만족할 수 있고 하늘 나라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뻐하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이 되는 것이에요. 와, 얼마나 귀한 사실입니까? 마음껏 열정적으로 경건의 훈련에, 영적 훈련에 깊이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더하고 조금 더 더하고 차에 있을 때, 트래픽에 걸렸을 때 그때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카스코에서 줄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시계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짜증만 낼 것입니까? 그 순간에 그 짜증을 이겨나가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프랙티컬합니다. 네. 어떤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영적으로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 영적 훈련이 필요 없는 순간이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성도님들이 나로 하여금 가장 필요한 것은 나의 경건이라 얘기했습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필요한 것이다. 저도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서로를 향할 때 기억하여 이 축복을 사용해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세요. 영적 훈련 중에 죄와 싸우는 것이, 네? 이 세상을 향하는 나의 사고방식과 싸우는, 죄와 싸우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영적 경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진짜 나를 지배하는 이 죄, 방금 운전하는 것을 얘기했지만 거기에서 올라오는 나의 옛사람의 짜증 있잖아요. 언제까지 이 성격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삶을 살까? 너무나 괴롭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그에 갈 것 같습니까? 언제까지 그 짜증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으면은 그 기회는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곁에는 절대로 죄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상들을 무너뜨릴 순간이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이 우상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선물보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이 기회 삼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죄의 순간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건 훈련의 삶,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복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가족 안에 거하는 우리, 이 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종, 목사들도 성도님들과 똑같이 경건의 훈련이 지극히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힘이 더욱 필요한 우리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적 훈련에 나의 삶을 던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향하는 이 경건의 훈련, 연단, 이 연단을 기뻐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